징조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갑자기 한번 사고 당해보셨습니까? 아니면 또 사기당한다든지 안 좋은 일을 당하면 꼭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혹시 내 죄 때문에 뭐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한 옛날에 아찔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결국 그 아찔했던 경험이 현실로 다가왔죠. 제가 300명을 이끌고 대만 선교를 가야 되는데 이틀 전에 여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웬만한 꼼꼼한 사람이라 그런 거 절대 안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전교인이 기도했죠. 그래서 토요일이라 그 다음날 조치를 주일이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이 됐는데 이제 결국 인천공항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300명 전세기 가고. 그래서 왜 대표인 저를 안 지켜주셨을까? 지나고 나니까 그때 이제 대만 선교가 반복되니까 준비팀도 익숙해, 선교대원들도 익숙해. 근데 이끄는 사람이 안 가니까 긴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준비팀들이 긴장해서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더 일신 울신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때는 혹시 이게 뭐 나의 연약함, 왜 우리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지 않을까? 예수 잘 믿는 필립 얀 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쓰고 강의하고 돌아오다가 자동차가 뒤집혀가지고 갈비뼈가 다 부러졌어요. 이게 웃긴 얘기입니까? 우리 교회 굉장히 잔인한 교회네요. 아니 그럼 어느 정도까지 무너져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맹인 된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래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것들, 사고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위로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우연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어떤 자양이냐면 아벡이란 곳에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투를 하다가 법궤를 뺏겼어요.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충격적인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그 팔레스타인들 살고 있죠. 팔레스타인들은 두 군데 살고 있어요. 좌측에 해안가에 있는 가자 지구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는 그 이렇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쪽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는 이스라엘에 인정을 해요. 가자 지구는 지금도 안 해요. 지금도 피 터지게 싸워요. 걔네들의 선조가 누구냐?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헬라어로 팔레스타인, 이걸 라틴어로 옮긴 게 팔레스타인이에요. 거기다가 사사시대 때 우리나라처럼 일제강점기처럼 40년 동안 재배를 했어요. 재배가 아니라 지배입니다. 지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무엘상에 보면 철기가 없었대죠. 다윗 사무엘하고 그 다음에 사울왕밖에 철기가 없었잖아요. 왜 없었나? 얘네들이 블레셋이 철기를 다루니까 니네는 철기 만들면 안 돼. 무기 제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핵무기 있는 나라가 핵무기 없는 나라 제재를 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블레셋에게 법궤를 뺏겨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이런 얘기 예와 들기도 싫은데 대치하고 있는데 독도 뺏긴 거예요. 일본 해군력 최군 거 아시죠? 뺏기면 못 찾아와요. 지금 우리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거다 주장을 하는 거지. 만약에 실효 지배를 일본이 했으면 절대 못 뺏어오죠. 다행히 옛날에 독도 수비대들이 잘 지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그냥 두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일본이나 세상에 그냥 놔두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가자 지구인 팔레스타인에 법궤를 빼앗아가지고 데려왔어요. 처음에 아스돗이라는 곳에, 아스돗 맨 서쪽 왼쪽인데
났더니 다곤 신상이 막 무너져요. 그리고 독종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네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오른쪽에 있는 가드에 보냈어요. 역시 막 독종이 일어나요. 다 죽어가요. 그 다음에 위에 에그론 쪽에 보냈어요. 독종이 일어나고 무너지기 시작해요. 블레셋 오방백 대장들이 모였어요. 블레셋은 다섯 개의 방백이 지배를 해요. 아스돗, 에그론, 가드, 아스글론, 가사. 이제 아스글론하고 가사 두 개 남았는데 분위기상 이제 이게 다 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돌려보내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기네 국경에서 제일 가까운 도시가 어딘가 봤더니 벳세메스예요. 그래, 벳세메스로 보내자. 여기가 바로 지금 장면이 오늘 읽은 부분의 장면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저는 내 인생에 있어서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 징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내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이 징조에서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를 볼게요. 첫째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재앙이 우연인지 아닌지 시험을 했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앙이 오면은 이거 우연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지만 빨리 빠져나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시험했냐? 암소를 하나 구해오랬어요. 근데 한 번도 멍에를 안 매봤대. 멍에를 안 맨 암소가 멍에를 매면은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시험을 하나 더 해요. 방금 새끼 난 애들 데려와라. 방금 새끼 났는데 새끼는 블레셋 지역에 놔두고 어미 보러 저쪽 가라. 새끼 두고 엄마가 가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그냥 벳세메스까지 모는 사람 없이 직선으로 해서 가서 가면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고 딴 데로 갔으면 우연이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고 우연이겠지, 우연이겠지 생각해요. 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재앙에 벗어났는데 왜 똑같은 죄나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은혜로 건져줬거든요. 우연이겠지 돼요. 우연이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놀러 다니다가 어떤 사람 집안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우연일 수도 있고 예배 잘 드리고 헌신해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인도해 주시거든요. 야, 너 도박 좀 그만해라. 토토 좀 그만해. 뭐 다른 것 좀 그만해. 그러면은 그 좀 멈추고 하나님 이제 좀 털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안 좋은 음식 계속 먹으면 야, 좀 절제해라. 설탕 너무 먹으면 안 좋잖아. 아, 술, 담배 너무 하면 안 좋잖아. 사인을 주잖아요. 아니, 건강에 사인 주고 교통사고 당하고 주변에서 말하고 언제까지 더 버텨야 되겠습니까? 블레셋처럼 그냥 더 버티다가 아스글론 가사 얘네들도 그 지혜는 있었어요. 더 버티면은 나머지까지 망한다는 거. 우리 사랑하는 홍대세교회 성도들은 안 좋은 일 생기면 회개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 저는 옛날에는 회개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어떤 부흥집회 했는데 이번 주 부흥집회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벌써 가기가 부담스러워. 제가 그동안 많은 설교를 했지만 설교 제목 치고 회개를 넣어가지고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그 설교를 들으러 오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저도 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그러나 요즘 회개가 너무너무 좋아요. 회개할수록 내용이 너무 깨끗해져요. 너무 자유로워져요. 신명기 4장 7절에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회개할수록 하나님 우리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이 재앙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우연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해서 복술자들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금독종 다섯과 금지 다섯 개를 만들래요. 금지는 여러분 알겠죠? 미키마우스, 금. 또 하나? 금독종은 뭐냐? 몸에 종기가 났는데 그 종기 모양으로 금을 만드는 거예요. 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겠죠? 이거 금지 다섯하고 금독종 다섯. 저희 어머니 금방 하시는 거 아시죠? 저희 금방 하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주얼리샵. 주얼리샵. 주얼리샵을 하시는데 금두꺼비 하나 굉장히 비싸요. 금바 하나에 5천만 원씩이에요. 금바 하나에 5천만 원이에요. 요 조그만 스틱. 그걸 금 미키마우스 다섯 개하고 금독대왕 다섯 개를 했다. 굉장히 많이 들인 거죠. 왜 다섯 개를 만들었을까요? 블레셋 다섯 개 부족 연합체니까 자기들이 내린 이 재앙이 피해가게 해달라고 나름대로 걔네들 나름대로 속건제를 한 거예요. 사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일 생기면 피해 제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방신들을 섬기니까 돈으로 커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소를 보냈어요. 근데 그 비싼 거를 다섯 개씩 싣고 갔는데 주변으로 세면 안 되니까 이 블레셋 다섯 왕이 끝까지 뒤에서 쫓아왔대요. 딴 데 가면은 금 수거해 가려고. 그건 제 생각인데. 근데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서울로 표현하면은 베세메스까지 우측으로 몇십 킬로인데 소가 그냥 놔두면 뭐 우측 남양주까지 갈 수도 있고 또 하나 뭐 수원 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데 소가 연어도 아니고 진돗개도 아닌데 직선으로 갔다는 거예요. 뒤에 자기 자식 새끼들이 있으니까 울면서 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를 끌어당긴 거예요. 짐승 중에요. 거북이는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어도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요. 왜 그게 가능한지 아세요? 이건 과학적으로인데 하나님이 거북이 몸 안에는 자기장을 넣었대요. 그래서 태어난 곳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를 끌어당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죠. 옛날에 계속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바로 한 꼴 된다. 우리 여기서 끝내자. 끊었어요. 나름대로 지혜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지금 끊지 못한 거 있으면 이제 좀 끊으면은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내가 음란하게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아끼는 것들이 있어요. 아우 기드온 너무너무 잘했는데 막판에 이 금이 문제야. 황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대요.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냥 있어도 멋있어요. 탈 없는 멋있는 조끼예요. 그런데 이걸 금으로 입었으니까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걸 가지고 음란하게 위했대요. 우리나라 최고 바둑기사셨던 조훈현 씨가 담배를 진짜 좋아하세요. 바둑기사 중에 담배 안 좋아하는 분이 별로 없대요. 이세돌 씨도 그렇게 담배를 좋아한대. 왜냐하면 이게 참 승부사잖아요. 피를 말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담배 끊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에 갔는데 그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그 도박해가지고 차민수 씨 제가 안 써가지고 생각이 났는데 차민수 씨라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포커판을 제패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원래 바둑을 그렇게 잘 뒀대요. 근데 그분하고 친했나 봐요. 근데 그분이 딱 차에 타자마자 내 차는 금연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너무 불편하고 화가 나는데 나도 이참에 담배를 끊어볼까? 그리고 나서 끊었는데 승부사답게 끊었대요. 너무너무 좋더래요. 얼굴색이 좋고 옛날에는 대구를 할 때 체력이 너무 떨어졌는데 그걸 다 감당하겠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그
그거 없으니까 더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것들, 그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누리는 것들 별로 재미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저 두 달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저는 이제 평생 매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한 적이 없어요. 팀 모임할 때 너무너무 재밌는데 설교 준비할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시간이 지났으면 이러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게 되잖아요. 성경 읽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눈이 확 열리는데 이거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막 터져나오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오늘 팀모임 할 때 우리 팀원들한테 막 이스라엘 역사 막 했는데 우리 팀원들 여전히 사사기예요. 거긴 감동이 없어요. 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도 가서 읽을 책들을 내가 다 주문을 해놨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아, 옛날에 나 지금 매주 제가 매일경제지도 매주 보고 월간무도 보고 다 보거든요. 옛날엔 그게 오면은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훨씬 성경이 재밌었어요. 이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있죠. 그동안 마귀가 요것보다 다른 거를 훨씬 나한테 재밌게 했구나. 진짜 재밌게 했구나. 그래서 제가 책이 좀 그래도 제법 몇 종이 있는데 비교해보니까 부끄러워. 옛날에 물론 신학을 했지만 성경적으로 이쪽 책들을 더 많이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지금 시간부터 해가지고 기도부터 해가지고 다 뒤집어가지고요. 주님 앞에 시선을 맞추십시오. 이게 복이에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정답이다 하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게 뭐냐면 끊거나 자중했다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원하시는 게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벳세메스의 법궤를 돌려받아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막 번제를 드리죠. 실어왔던 소도 잡아. 그러니까 소가 자기도 죽을 거 알았나 봐요. 그때 울은 걸 보니까. 그리고 끌고 온 수레는 쪼개가지고 태워요. 그리고 회개를 했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궤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상징인데 그게 무슨 효염인 줄 알고 실로에서 빼다가 전쟁터에 가지고 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이래서 한 100년 동안 사실 법궤가 있을 곳을 잃었어요. 아비나다 집에 몇십 년 있고 옛날에 여러분 다윗의 장막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다윗의 장막 시온산성이고 예루살렘성에다가 잠깐 안치를 시켜놨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변변치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 법궤를 내가 이렇게 두면 되나? 성전 한번 지어보자. 근데 하나님 꿈에 나타나셨어요. 너 그거 피 많이 흘려서 안 되겠다. 네 아들이 지어야겠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왕궁을 7년 동안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성에서 솔로몬 성전에 옮겨놔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진짜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자로 잘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건 저부터 회개해야 돼. 이 시대 지도자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스라엘의 왕정 들어오기 전에 지도자들을 보면은 최고 지도자는 사무엘이었어. 진짜 최고. 별로 탈도 없어. 그 아들, 애들만 좀 망나니였지. 너무너무 괜찮은 분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죠. 삼손 이후에 엘리 제사장 한 명 더 있네. 그 다음에 마지막 인간 사사였는데 너무너무 잘했어요. 왜 잘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맞을 텐데 하나님 사실 왕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 내가 니네 왕인데 왜 왕을 달랬느냐?
그깟 왕 세워봐. 왕이 니네 병역 징집할 거다. 니네 붙잡아가지고 왕국 청소시킬 거야. 그런데도 그 왕이 좋아? 그런데도 우리는 막 고집부리죠. 세상 사람들 다 왕이 있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 하나면 충분해. 하나님, 노후도 준비돼야 되고요. 직장도 있어야 되고요. 나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고요. 나로 충분한데? 우리는 계속 왕 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때 사무엘이 마지막 펀치 날리죠. 미스바에서 기도를 가리켜요. 니네가 앞으로 미래를 아는 거죠. 왕 때문에 피 튀기는 내정과 종말이 올 줄 알아요. 그때마다 미스바 찾으려는 거예요. 그때마다 모여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지도자예요. 사무엘, 뭐 사무엘 이름치고 좋은 애들 내가 못 봤는데 그 사무엘 그 사무엘은 진짜 좋아요. 제가 어젯밤에 중국 현대사를 쭉 한번 다시 읽어봤어요. 현대사. 뭐 과거까지 하면 너무 크니까 뭐. 근데 현대사 지도자 중에 최고로 뽑은 사람이 세 명이에요. 모택동, 저월라의 등소표. 어떻게 표현했냐? 모택동을 산으로 표현했어요. 저월라이를 강으로 표현했어요. 등소평을 길로 표현했어요. 등소평 멋져요. 왜냐? 모택동이야 중국에 어떻게 보면 절대적 카리스마 아니었습니까? 근데 인간이니까 나중에 공산당한테 밀리니까 어떻게 돼요? 청소년들 뭐 걔네들 민중을 일으켜가지고 문화대혁명 해가지고 얼마나 중국이 뒤로 후퇴 많이 했습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선 감사하지. 그때 깨달았으면 우리나라 진짜 기회 다 놓쳤지. 그때 몇십 년 뒤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는 안심했지만, 아니 그거 보면서는 안타까워했지만 우리나라 보면 너무너무 안심을 했고, 모택동이 뒤로 좀 밀리니까, 모택동이 늙으니까 리더십이 흔들리니까 레임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택동 뭐 세 번째 천하해가지고 4인방들이 권력 잡고 흔들죠. 대중의 지지가 없어. 실각하고 실각했는데 인물은 뭐 옛날에 그 명언에 있잖아. 주머니에 넣더라도 송곳을 뚫고 나오죠. 결국 등소평이 다 잡았는데 화거평이 원래 주석에 올라가야 했는데 화거평은 다 잡아놨지만 워낙 등소평이 리더십이 탁월하니까 다 두고 내려왔죠. 근데 이 사람이 실용주의 택해서 지금 중국 만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중국 사람들은 등소평한테 박수 쳐줘야 돼요. 제가 94년도에 중국 갔을 때 그때 등소평이 제일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등소평이 죽어서 초상화를 천안문 위에다가 초상화를 붙여놨는데 중국 인민들이 지나다가 그 앞에서 묵념을 하는데 독재자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마음에 담아서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사무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하듯이 당신은 우리의 최고십니다. 오죽했으면 사울왕이 그토록 난장 부리다가 막판에 이스라엘의 아버지하고 찾아가겠습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기도의 길을 가르쳐줬고요. 미스바를 그들의 중심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왜 이 옆에를 미스바로 이름 줬죠? 성경적으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미스바에서 식사도 하고 팀 모임도 하고 여전도에 남전도에 총회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요즘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미스바 생기기 전에 어디서 밥 먹은지 아십니까? 이 밖에서 복대에서 서서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옆에가 원래 요가 자리였거든요. 뭐 그분들이 가난한 백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도저히 힘들다고 그래서 나갔어요. 왜냐? 한 번 요가 원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같이 영업을 하는데 우리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한번 따라오고 그래서 그 요가하는 데 들어갔어. 수요 예배 때로 기억해요. 근데 요가라고 사람들이 묵상하고 있는데
벽을 타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싸우세요. 제가 봐도 영업이 좀 힘들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육자들이 잘 해드렸죠. 그래서 진짜 친절하게 하고 또 그런데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고집만 부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교육자회에서 수요일날만큼은 주일은 저기 쉬니까 드럼 자제하고 뭐 마귀들과 뭐 박수치는 거는 조금 제재하자 나름대로 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장소를 주셔서 더군다나 식당이니까 주방이 들어가니까 방수시설이 비싼데 저기 지금 주방 자리가 목욕탕 자리더라고. 그래서 방수를 안 치고 들어왔어. 바닥을 안 하고 들어왔어.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세상을 끊고 그냥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미 다 미리 우리를 위해 세팅을 해둬요. 회사를 세팅해요. 내 진로를 세팅해요. 내 미래를 세팅해줘요. 우리 같으면 어떡하죠? 빨리 장소 섭외해. 방수 비용 마련해. 바닥에 마루 깔아. 하나님이 미리 저분들에게 깔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대단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너무 왕좋아하면 안 됩니다. 사무엘이 다른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사울왕이 하도 하나님 말 안 듣고 안 끊어버리고 명령 순종 안 하니까 진짜 사울하고 헤어지기 전에 엄청 화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 쳐. 아말렉 왕 아각 죽여 그랬거든. 제일 좋은 동물 숨겨놨어요. 아각도 자기가 붙잡았다는 거 표시하려고 안 죽이고 있었어. 사무엘이 원래 그런 분 아닌데 사울왕 앞에서 칼 줘. 그 자리에서 성경 표현 아말렉 왕을 쪼개버렸대요. 원래 사무엘 선생님 이런 분 아닙니다. 점잖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죠. 나 너 죽을 때까지 안 본다. 우리 하나님이 어느 정도 사인 줬으면 하나님 앞에 이제 희생의 번제를 좀 드릴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동안 받은 게 얼마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징표를 하나 주셨어요. 제가 눈썹 두 개가 안검하수라고 그러죠. 눈썹 밑으로 들어와요. 두 달에 한 번씩 뽑아줘야 돼요. 의사는 귀찮으면은 쌍꺼풀 수술을 하시죠 그러는데 미쳤어요? 제 목표가 100세 목회고 또 하나 제 몸에 칼 대는 거 지금 전 죽을 때까지 보톡스 안 맞을 거예요. 왜냐? 제가 건강에 얼마나 관심 있는지 아시죠? 인간이 어떤 원리로 늙어야지 제일 깨끗하게 늙는지 제가 다는 안 가르쳐 드릴 텐데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노하우인데 뭐 다 나누면 뭐 저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씩 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쫓아낼 쯤 되면 풀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아니 다섯 살 때 제가 그때 동작구에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장총을 하나 사줬어. 그 장총에다가 돌을 넣고 당기면 돌이 나가요. 넣고 왔는데 어느 날 옆에 애가 내가 장전을 하고 있는데 그걸 눈에 보고 한번 땡겨보래요. 근데 다섯 살이니까 순진했던 거예요. 눈에 놓고 땡겼어요. 2mm만 밑으로 했으면 눈알 터졌어요. 강영우 박사가 축구공에 눈 맞아서 실명한 거 아시죠? 안젤리나 보첼리 아시죠? 그 사람이 축구하다 헤딩해가지고 눈먼 거 아시죠? 굉장히 약해요. 눈썹 0.1mm를 위로 치고 찢어지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눈알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네 평생에 그 눈썹 두 개 두 달에 한 번씩 뽑으면서 내가 네 눈알 건져줘. 기억하라. 오늘 새벽에 김한성 전사님 눈이 좋거든요. 제 두 개를 또 뽑았어요. 그러면서 그 감사가 들 때마다 돈 없더라도 털어가지고 헌금해요. 없어도 드려요. 뭐 또 사줘요. 눈알 살려주셨는데 뭐가 더 아깝겠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구원해 주셨는데 뭐가 아꼈겠어요? 어떤 사람이 뭐 집 팔았다고요? 뭐 줬다고요? 그것보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어떤 신앙적인 법 쪽에 있는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자기가 신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이 어떤 상해나 피해를 입혔는데 상대방에겐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데 돈으로 해결하는 게 다인가 신앙적인 고민을 했대요. 그런데 성경 구약을 읽으면서 고민이 다 해결됐대요. 왜 레위 같은 데 보면 남의 것을 훔치면 두 배나 물어주고 손해를 물어주고 해줬을까? 어떻게 보면 돈이 가장 개수하기 쉬운 거예요. 개수하기 쉬운 거예요. 또한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거, 우리가 어떤 선교에 동참하는 거, 그런 게 가장 개수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만 하나님 사모하면 되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려운 시간 쪼개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어려운 시간 쪼개서 선교에 동참하는 거 중요하고요. 내가 어려운 물질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 즐거이 드리는 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 맺게요. 성도들은 죄책감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필요 없죠.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있고 망하기도 해요. 내 죄 때문에 어려워졌다고요? 그거 아니래도 죄 많이 짓고 앞으로 또 죄 져도 용서해 주실 거예요. 죄보다 훨씬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사인 주세요. 왜? 너무너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상한 제사.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감격, 기쁜 회개. 본질적인 거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비록 블레셋 사람들은 답을 몰라서 금지나 금독종 다섯으로 나름대로 죄를 속해 보려고 했지만 인간적인 한계 아니에요? 세상적인 한계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 삶을 드린다면 가장 큰 속건제, 가장 큰 속죄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능력 위에 능력으로.